248,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 은,는 동사는 2016년 7월 1일 샘표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 사업 부문을 영위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부터 요리 에센스 연두, 프리미엄 서양식 폰타나, 원물 간식 질러 등 다양한 음식료를 제조, 판매 폰타나, 판테너, 라는 독립 브랜드를 도입하여 엄선한 원료로 세계 각국의 정통 요리법을 구현,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추세.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7월 1일 샘표, 구 샘표 식품의 사업부문 분할로 동사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 샘표는 지주사업부문을 영위 대시 동사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영동, 세종특별시 조치원 등의 공장을 두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및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간장을 비롯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 제품부터 소금, 식초 등의 조미식품, 국수, 차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장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폰타나의 파스타 소스, 수프 판매 증가, 티아시아의 라인업 확대,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외환차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소비심리 부진에 따른 내식 증가로 장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두의 해외시장에서의 인기, 폰타나, 세미네부엌 등 제품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샘표식품의 시가총액은 12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샘표식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89위입니다. 샘표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456만 8,286주입니다. 샘표식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샘표식품의 퍼은 13.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7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0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5만 4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8번지억 원, 235억 원, 1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1번지억 원, 237억 원, 131억 원입니다. 샘표식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4번지 07%사인이고 유보율은 9,884.6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표식품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30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8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샘표 식품의 종가는 27,700원이며 주가가 샘표 식품의 20일